오늘은 그동안 제가 35년 정도 저하고 함께 했던 차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에 매너를 따서 11월쯤 운전을 시작했고요. 첫 차는 1.4톤 군대에서 몰았고요. 승용차 첫 차는 현대 포니 1,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짬밥 먹고 포니 2 탔습니다. 그리고는 승합차를 탔죠. 그 그레이스 처음 나왔을 때 다섯 번째 승용차는 이제 고참이 저격 됐다고 엑셀을 탔고요. 제대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 소나타 3 운전했고, 제가 처음 제 돈 주고 산 차 티코 탔고요. 그 다음에 대우 라노스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컸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레간자로 바꿔서 좀 탔었고요. 그 다음에는 애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카니발 승합차를 탔죠. 카니발 2도 탔고요.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K7 탔고요. 다시 제규어 신차 나왔다고 해서 한번 타보다가 엔진 말아먹고 K5 얻어서 타다가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어서 에쿠스를 잠깐 탔었어요. 근데 그 비용이나 이런 걸로 따져볼 때 EV6가 훨씬 경제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 EV6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EV6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셨을 테고, 저는 실제 타면서 제가 조금 의외다 하는 부분들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충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충을 지금 하고 나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이나 리뷰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흰색이고요. 롱레인지 어스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전원 버튼을 올린다고 하죠. 시동이라고 하기도 익숙한 건 시동이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몇 킬로가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적 1279, 완충하고 나서 앞으로 탈 수 있는 거리는 603km. 예, 이제 잠깐 전원이 들어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602km가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2km를 실제로 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완충 없이 1박 2일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데요. 중간에 이런저런 보조 기능들도 한번 써보고 돌아오는 길에 195km 남은 거리라고 했을 때 잠깐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남은 잔여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잔여 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1651km 누적이니까 주행거리 372km 실주행, 남은 거리 182, 그래서 554km인데 남은 주행거리보다 조금 더 탄다고 볼 때 약 570km, 실제로 나와 있는 주행 가는 거리 475km보다 조금 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0km 정도. 예. 오늘은 그래서 실제 EV6가 얼마나 완충을 해서 탈 수 있는지를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능 가지고 한 번 더 제작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